버블티가 맛은 좋을지 몰라도 대만 타이중 출신의 23세 여성이 남편이 버블티를 안 사준다며 세상을 등질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. 그녀의 남편은 대중매체 LTN 측에 이들은 대한의 서쪽 해안 도시인 루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. 가는 길에 아내가 끊임없이 버블티를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집에 가는 길에도 아내에게 버블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. 남편의 이런 무심함 때문에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울음을 터뜨렸는데요. 그녀는 왜 버블티를 사주지 않냐고 소리치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. 아내가 지르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들이 놀라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도착했고 이 여성을 진정시켜 그녀는 이후 서서히 화장실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이들은 그녀에게 1시간 30분 동안의 상담을 해주었죠. 결국 이 부부는 함께 루캉으로 돌아가 버블티를 사 먹었습니다. 모든 게 잘 끝났죠.